9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20분 첫 방송되는 OCN 플레이어 네 분의 배우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은, 송승헌, 정수정, 태원상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OCN 플레이어 주역 네 분을 동시에 한 자리에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나 영광스럽지 아니할 수 없는데요. 먼저 우리 이시은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레이어에서 임병민 역할을 맡은 이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병민 역할 이시원 씨고요. 예, 저는 플레이어에서 강하리 역을 맡은 송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팬분들 육성 터진 날 난리 났다. 네. 네, 안녕하세요. 차하령 역을 맡은 크리스탈 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도진웅 역할을 맡은 태원석입니다. 염려없는 우리 태원석씨, 아 너무나 좋아보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 와서 정말 깜짝 놀란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 뒤에 걸린 웹툰 보셨나요 혹시? 그림? 오! 보셨죠? 네! 아, 정말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죠 여러분들? 너무 똑같죠? 뒤에 있는 모습과 예, 보시면 이시연씨, 송승헌씨, 정수정씨 그리고 마지막 태원석씨까지 너무나 똑같이 그려놔서 진짜 누가 사람인지 만화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웹툰이 바로 오리지널 씬2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악당을 물리치는 히어로로 이 웹툰에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큰 인기를 끈 전작 보이스2의 악역과 대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또 요것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 플레이어와는 살짝 다른 면도 있겠지만 말이죠. 등장 인물이 일단이 네 분이 나오니까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 드라마 플레이어를 더욱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웹툰은 웹툰이고 사실 드라마 속 이 플레이어 4인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역할 소개와 함께 드라마 내용 이야기도 살짝 엿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현 씨, 임병민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가요? 네, 병민이는 이 우리 플레이어 조직에서 약간 둘이. 네, 어우, 나이스 캐스팅이지. 예. 그리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커. 해커. 이런 거,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못 따고. 네, CCTV 들어가고 막 이런 네,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PC 좋아하시니까 또. 제가? 예. 게임만 좋아. 게임, 그러니까. 예, PC는 원래 잘 못해요. 뭐 그래도 이렇게 일관된 있을 거라고 저는 예, 좀 미론짐작합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이어서 우리 강아리 역할의 송승헌 씨 어떤 인물인가요? 저는 일단 이 자칭 이 네 명 중에 리더고요. 예, 그리고 이 전체 소위 이 판 작전을 짜는 브레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뭐 범죄 수익 환수라는 큰 이제 주제가 있는데 저희 팀이 이제 숨은 돈들, 나쁜 놈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돈들을 이제 저희가 환수하는 일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제 기획을 하는 강아리 역할입니다. 네. 드라마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예, 역할 소개까지 아주 알차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차량 역할의 정수정 씨. 네, 저는 일단 드라이버 역할이고 이제 전국구 베스트 드라이버고요. 전국구. 저희 팀에서 저희 팀이 미션을 갈 때 항상 제가 운전을 담당하고 뭐 작게는 이제 뭐 문 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소리 치기도 하고 소리 치기도 하고 문 따기 정도에 약간 끔씹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던져주셨습니다. 네, 차량으로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진웅 역할의 태원석 씨. 아, 네. 제가 맡은 진웅이라는 역할은요, 싸움꾼이에요. 1대1로는 접은 적이 없는 역할이라 이 플레이어 팀에 합류하게 된 그런 캐릭터입니다. 와, 아니 지금 팬톡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진짜 매달려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다니요. 예. 거절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말. 네, 아파서. 진흥이형 안티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네 분의 역할 소개를 들으니까 드라마 더욱더 기대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드라마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정확히 누구의 어떤 돈을 훔치는 거라고요? 사회에 일단 소위
저희는 저희끼리 부를 때는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네. 돈을 모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돈들을 예. 저희들이 아주 통쾌하게 예, 그 사람들이 검돈을 저희에게 뺏겨도 소위 신고 못하는 돈들 네네. 그런 돈들을 저희가 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핵 사이다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우리는 늘 이렇게 뉴스 보면서 저 돈들 그냥 다 내 주머니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 감정이입을 하면서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너무나 시원하게 우리가 드라마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댓글창 장난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시작된 한 3천여 분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6천여 분이 함께 저희 생중계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V라이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려 29만 개의 하트를 여러분들이 눌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야, 끝날 때쯤에는 뭐 50만 뿐만 아니라 100만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하트 100만 넘으면 우리 이시연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요? 예. 하트 공약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요? 오, 하나, 둘. 아, 누굴 아나요? 언니가 많이 갔네. 스머니 형을 안아드리겠습니다. 아, 스머니 형을 안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하지 말라고요? 아유, 이렇게 싫어하네, 또. 만약에 100만 개가 넘으면, 예. 팬 한 분을 뽑아서, 승원 형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시원 씨 본인 공약을 하셔도 지금 솔직하시죠? 그게 제 공약. 아, 그게 본인 공약이에요? 아, 그게 모두가 좋은 공약이겠죠? 예, 자, 여러분들, 검지 손가락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사랑 계속해서 하트로 표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 저는 무엇보다 이곳에 지금 뭐 수정이 너무 이쁘다, 촬영 너무 잘 어울려,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드라이버죠. 운전하는 우리 촬영의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또 촬영이라는 역할을 소화하면서 본인도 좀 약간 희열을 느끼시나 봐요. 네, 일단 뭐 나쁜 놈들의 돈을 타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좀 사이다 같은 맞아, 맞아. 이제 평상시에는 운전을 그렇게 험악하게 못 하잖아요. 그럼요. 촬영 때는 물론 연기지만 그래도 좀 속도도 많이 내고. 베이만지요? 네, 그리고 막 칼치기도 하고. 네, 그런 데서 그런 연기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번 생을 살면서 우리 수정 씨의 입에서 칼치기라는 단어를 올릴 줄은 정말 꿈에도 써 있었어요. 그러지 알죠. 예, 역할이 역할이기만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렸고요.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되게 넓죠, 객석이. 다름 아닌 4DX 지금 영화관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4DX 혹시 내부 보신 적 있나요? 네. 어떤 영화? 저요? 네. 상어 나오는 무슨 영화. 아, 그래요? 상어랑. 어떠셨어요? 재밌던데요? 오, 4DX 괜찮아요. 물도 나오고 막 의자도 움직이고.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플레이어를 4DX로 보니까 첫 화를 지금 그렇게 4DX로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대단하시죠? 좋습니다. 이 플레이어에서 4DX로 보고 싶은 장면들 정말 정말 많을 텐데 어떤 장면을 4DX로 보면은 더 재미있고 신나게 즐길 수 있을까요? 특히나 어떤 장면? 네. 네. 아무래도 4DX로 보기에는 수정 씨의 그 운전하는 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아마 진짜 스펙타클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인정, 인정. 의자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의자가 막 움직이니까. 아까 막 가는 느낌으로 덜덜덜. 네, 그렇죠. 하면서. 옆으로 가면 의자도 옆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송승헌 씨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장면이? 저도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났고요. 아무래도 액션 씬이 수정 씨가 많으니까 또 이외에 진웅이가 액션이 있는 그 격투 씬이 있는데 격투 씬에서 뭐 의자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기대를 뒤집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뒤집어지진 않아요. 예, 예. 4DX 안 봐본 1인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아, 그럼요. 알다시피. 아니, 아니죠. 극장이라고 하십니다. 극장. 극장. 아, 영화관의 극장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승헌이 오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아니, 저는 우리 평은석 씨가 진짜 너무 재밌게 즐기실 것 같아가지고. 아, 네. 4D요? 네. 저도 제일 기대되는 게 이제 수정이 오토바이 타는. 오토바이. 극장에 이어서 오토바이. 우리 엄마 오토바이 도마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타는 신이 제일 스펙터클할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맞아. 오토바이는 또 약간 더러운 그런 거 그렇죠. 너무 신명나고 재밌겠다. 그리고 진짜 이 주먹 쓸 때 이 머리를 기대 있잖아요. 예. 그럼 뒤통수를 누가 때려요. 그거는 좀 아플 것 같은데. 뽀디에서는 그래요. 진짜로. 예. 예. 그런 것도 여러분들도 즐겨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아플 정도로는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정수정 씨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뽀디에스로 즐기기 위한 가장 명장면. 제 오토바이 승 역시, 역시. 명불허전 명장면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들 꼭! 오토바이 씬 4DX로 재밌게 즐기세요 하셨죠? 좋습니다. 자 일단 정말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은 너무 예쁘고 여리여리해서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 아닌지 몰라요. 그쵸? 여러분들 손잡이 옆에 있으니까 꼭 붙들어 매시고 하셨죠? 네. 뭐 비록 지금 브이라이브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은 하시겠지만 9월 29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꼭 안방극장에서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팬분들과 함께하는 플레이어 4DX 라이브 현장인데요. 여기 또 시사를 보러 팬분들이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분들과 또 V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코너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부를 더욱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